절대의 수행 이병 골프학교. 안녕하세요,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은 올바른 클럽 선택 요령 두 번째 시간 드라이버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언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낮춰서 스펙을 낮춰서 부드러운 클럽을 쓸 때 훨씬 더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요, 온오프의 여성용 클럽이에요. 여성 드라이버인데 시타체예요. 그리고 11.5도에 그리고 무게는 43g 샤프트가 그리고 6.8토크면 야 이건 막 완전히 이렇게 제가 막 아주 이렇게 휘는 그런 클럽이에요. 그럼 이건 제가 세게 치면 말도 안 되게 날릴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짜 세게 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이 감지만 우측으로 많이 밀어서 때려볼게요. 우측으로 많이 밀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약하니까 그래도 지금 거리가 253m. 다시 하나 쳐보겠습니다. 더 밀어보겠습니다. 이제 자 이번에도 약간 왼쪽 이번에도 240m. 지금 이제 거리 때문에 약간 감는 강도를 높였는데요, 밀어 때리는 강도를 이번에 넓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완전히 우측으로 의도적으로 밀었어요. 감 두 번 감고 쳤는데 떨어지는 거리가 249m. 여성 클럽인데도요 지금 보면 세 번째 라인 두 번은 감았고 밀었고 이번에도 좀 더 밀어볼게요. 비슷하게 들고 자 이번에도 제가 있는 것 치면서 밀어 때렸습니다. 쭉 뻗어서 259가 나왔습니다. 이게 여자 클럽이에요. 여자 클럽. 그리고 얼마나 우리 회원분들이 위회를 많이 쳤는지 한번 보세요. 이런 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. 자 지금 뭐 이게 바로 캡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자 클럽이에요. 말이 됩니까? 저는 두 번은 세게 감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우측으로 밀었어요. 또 이번에도 밀었어요. 완전히 더 밀었어요 이번엔. 그런데 제가 이제 원심력이 조금 약하긴 구심력이 약하긴 했습니다. 그래도 거리가 받아주는 거 보십시오.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치던 클럽이에요. 이 클럽은 샤프트도 굉장히 그 라보 스펙으로 그 좀 높은 스펙이고요. 그 다음에 65g 토크는 이제 3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뒤틀림이 적죠. 그리고 킥은 이제 미들 킥. 자, 그래서 똑같이 밀어 때려 보겠습니다. 똑바로 나가주고. 거리는 한 250m 정도가 지금 나가줬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은 두 개 다 세게 쳐서 그 이 정도 반응을 했지만 제가 가벼운 클럽을 쓴다면 필드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매번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부드럽게 우측으로 밀어 때려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친 것보다 조금 부드럽게 친 거예요. 그런데 246 정도 그 정도 클럽을 이 연약한 애가 받아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이 뭘까요?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피팅하는 데서 미친 듯이 흔들어요. 막 휘두르고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100마일이 넘었다 뭐 95마일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주세요 했는데 필드만 나가면 엉망이 되죠.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보다 한 두 클럽 정도 마찬가지로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골프 스윙을 할 나는 그냥 야 골프가 무슨 장난이야? 그냥 후려 패는 거. 야 곧 죽어도 고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후반에 가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밸런스 깨지죠. 마저도 나가지도 않죠.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여성 클럽을 제가 예를 든 건데 제가 이제 남자 클럽을 그냥 하나 가지고 오면요. 이게 레귤러네요. 한 47g 정도 되는 그런 채인데요. 그냥 가벼워요. 느낌상 좀 밀어 때려 볼게요. 이거 약간 헤드가 닫혀 있는 느낌인데 너무 편하게 쳤거든요. 너무 편하게 쳐도 지금 한 248. 제가 평균 드라이버가 한 250에서 255. 좀 세게 치면 260인데, 그 선에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,
원래 치던 저한테 처음에 스틸 샤프트랑 맞췄던 그 드라이버는 꽤 단단한 채고요. 얘들은 그냥 우측으로만 밀어 때리면 그냥 나가주는 그런 부드러운 샤프트를 가진 애들이에요. 그 이렇게 하고 제가 뭐 이번에도 한 240, 한 3. 그럼 얘를 한번 세게 한번 쳐볼까요? Ready. 아, 이번에 세게 쳤는데 약간 좀 감기긴 하네요. 세게 너무 이제 딱 스냅을 주니까. 근데 거리는 260, 한 2 정도 그렇게 나가네요. 근데 이런 스윙을 여러분들이 매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라운드를 할 때는 아 그래 일단은 플레이가 목적이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다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볼. 그래도 부드럽게 치니까 이번에 잘 맞았네요. 그래도 야 그래파이트가 무섭다. 지금 사실 한 240쯤 나가겠지 했는데 지금도 한 255 정도 나갔어요.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얘도 지금 토크가 5.8이에요. 거의 여자체랑 맞먹어요. 근데 다 받아줘요. 요즘에 샤프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괜히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. 힘쓰면서 힘을 못 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장비에 대한 도움을 좀 확실히 받아서 좀 편하게 절대 스윙을 접목을 시키시면 잘 감았잖아요. 그 다음에 딱 들고 우측으로 밀어 때려도 얘가 어느 정도는 받아준다는 거죠. 그래서 페어웨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밀렸네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한 260, 한 1 정도 나가는 그렇게 되니까 아, 지금도 세게 친 거죠. 여러분들 그 좀 편하게 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선택을 해서 좀 플레이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편한 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해서 제가 클럽 선택 방법, 뭐 아이언 그리고 뭐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두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 드릴게요. 저는 약간 막 뭔가에 만들겠다는 그런 주의보다는 좀 편하게 가자는 그런 이지골프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정리해드리면 아이언이건 드라이버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샤프트 스펙보단 두 개 정도 밑으로 썼을 때 훨씬 더 편한 힘으로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최소한 이 클럽들은 그래파이트의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준다는 점 그 말씀드리고요. 좀 더 낮게 편하게 치는 골프를 치시기를 바랍니다. 선수들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